돌아온 탕아. 우리 강정호 선수 얘기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강정호 30홈런 가능하다. 오, 오, 또 남아있으네. 가능하겠어요? 네. 피츠버그가 지금 팀이 아니에요. 홈런 제일 많이 친게 그레고리 폴란코 23개, 네. 스탈링 마르테 20개 둘밖에 없고요. 컬린 모란이 이제 주전이고 강정호가 그렇죠. 백업이다라고 나오는데 뭐별 볼일 없어요. 별로 볼일 없는 예, 선수다. 팀 사정상 강정호는 중용될 수밖에 없어요. 강정호 싫어하는 선수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홈런은 나온다면, 이렇게 꾸준히 나오기만 하면 강정호가 제일 많이 칠 겁니다. 제일 좋았었던 때도 20몇 홈런 쳤는데 30홈런은 어떻게 쳐요? 그때랑 지금 또 다르다니까, 지금은. 지금 더 강정호 위주로만 타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악몰아준다 네. 강정호한테. 현재 지난 시즌 기록만 보면 강정호에게 가장 큰 기대를 현지 언론이 봐봅니까? 가능하다고. 이현우 기자도 번갈아서 하면 내가 다 얘기하면 또할 말이 없어서. 아니 아니 일단 강정호 같은 선수는 좀 약간 멘탈이 좀 아하. 남다른 선수인 것 같아요. 멘탈 각. 피츠버그랑 계약을 했을 때 인스타에 막 그래 막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의식을 좀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타격폼 변화예요. 그래요. 타격폼을 굉장히 네. 간결하게 좀 바뀌었던데. 어퍼컷 스윙으로 좀 스윙폼을 개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사각도가 높아지겠네. 그렇죠. 홈런을 더 많이 칠것 같아요. 백업으로 해가지고 30홈런을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한번 백업이 영원한 백업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정호만 타격 실력 하나만 놓고 보면 탑3 안에 들어가요. 아시아 탑3? 아 피츠버그 피처 파이브스에서 팀 내에서 강정호 선수가 종교를 또이 종교에 아니 거기까지만 종교 얘기 너무 깊이 하면 우리 안 좋아해요. 강정호 선수 11조 낼까요? 야 그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하지 돼. 마요. 알겠습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강정호 선수 예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